지금 안 하면 진짜 저 종목은 이제 영원히 내 종목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시작 안 하면 주식은 영원히 나하고 인연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2021년에 엄청 많이들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야 될 주식과 이 자산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네. 그죠? 그 하늘이 지금 몇 개가 더 생긴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 투자할 때는 한국 하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한국 주식만. 근데 미국 주식 있죠, 중국 주식 있죠, 뭐 그렇잖아요. 그 이 천체가 몇 개가 더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행운의 열차에 못 타는 것 같은 그 두려움, 네, 그 질투감, 맞아. 그런 거 조금 버리시거나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상념이 많으시면요 투자에 성공하기 힘드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투자에 성공한 경험, 뭐 실패한 경험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 스무 살이 되자마자, 그때가 2002년이었는데 예. 그때 학교 앞에 신용카드 그 체크카드를 처음으로 한참 그럴 때죠. 그때. 네, 처음으로 만들러 갔는데 네. 창고에 계시는 분이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하면서 중국 펀드를 추천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매월 용돈에서 10만 원씩만 저축한다 생각하고 넣자 했는데 그게 2002년이었으니까 예. 그냥 10년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수익률이 70%가 났어요. 왜냐면 그때 중국이 거의 이제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할걸. 너무 아쉽다. 너무 푼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꼭 그래. 얇게 네. 먹고 크게 잃고. 그리고 맞아. 돈 많이 벌었을 때는 크게 잃고. 그래. 아유, 이게 2억이어야 되는데. 와, 정확하다. 진짜 너무 간사해, 사람이. 그리씨 뭐 공감하시는 모양인데? 아, 저요? 성공한 경험. 네. 제가 하나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때 200%를 먹은 적 있어요. 약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200%면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심지어 조금 적은 돈도 아니고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종목, 한 종목. 네, 한 종목. 네. 근데 200% 때 딱 팔았거든요. 와우. 그리고 30%로 내려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매수는 기술인데 매도는 예술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딱 매도하자마자 와 이거 예술로 매도했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직업에 예술가라고 써요. 그래서 직업란에 난 예술가. 그렇죠. 예술인. 아티스트라고. 예술인은.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라고 쓰는데. 진짜 아티스트네. 진짜 딱 그거.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아, 그 돈이요? 네, 제가 잘 갖고 있죠, 지금. 갖고 있어. 그러면 성공이네. 성공사를. 성공이야. 차 사는데 도움을 많이. 완전 성공이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왜 불러주신 기업의 주식을 그날 사요. 네, 저랑 회의하거나 막. 그래서 경영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자까지 불러서 강의 듣거나 세미나 하는 정도 되면은 이 기업은 안 망하겠지. 좋은 방법. 그 두 번째 주식 사는 기준이 네. 어떤 분을 새로 만났는데 그분이 일 열심히 하는 회사 주식.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기 회사 좋아하고 네. 자기 일 열심히 하면 그냥 그 사람은 원 오브 뎀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있어도 맞아요. 회사 되고요. 맞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으시죠. 근데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그런 감으로만 하시는 거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려드릴까요? 2009년 뭐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치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선배 병원에 임플란트를 몇 개 한다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닐 텐데, 아니 더운데 아이스크림 좀 사다 먹을까? 그래서 이제 그 메론 그 향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빙과류 있죠. 그걸 이제 열 몇 개를 이렇게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는데 제 담당한 그 간호사분이 그때 제가 상무였는데 아 상무님 아이스크림을 사시려면 제대로 된 걸 사시지 반은 제대로 됐고 반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는 딱 처음 물었을 때 떨어지는 식감이 떡 하고 떨어지는데 다른 브랜드는 퍽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알지 아시죠? 아 뭔지 알겠다. 정확하게 설명하셨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얘기를 하길래 그게 그렇게 달랐나? 치료 끝나고 집에 가면서 집 앞에 마트에 들려서
똑같은 그 조합으로 아이스크림 4개를 사봤어요. 그랬더니 선호하는 그 떡소리 나는 그, 네, 네. 그 브랜드를 동시에 두 명의 여자가 집더라고요. 자기들은 그걸 먹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괜찮은구나. 그 다음날 또 우연찮게 저희 회사 동료 중에 이제 육에서 온 분이 있는데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바나나 맛 나는 그 우유 있죠? 단지우. 그걸 먹으면서 자기는 30여 년 동안 우유를 먹었는데 이 우유가 최고로 맛있다.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내가 또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바나나 안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 바나나가 듣고 안 들고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고 이런 맛이 있는 맞아요. 우유는 미국에서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아 어제 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하고 그 바나나 맛을 우유가 만들어지는 그 회사하고 같은 회사더라고요. 그 두 가지 이벤트가 금요일 토요일에 저한테 있어서 월요일 날 가서 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고 기사 검색을 해보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오 괜찮구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샀던 기억이 나요. 지금 사실은 말씀 아니에요. 지금은 다 팔고 아주 옛날 얘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저에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그거를 흘려보내시는 거고 저는 그거를 투자 현장으로 끌어들여서 보는 건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확인하십시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점검하고 어떠한 투자,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 개방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리서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과 리서치를 결합한 투자는 견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외풍이 불고 막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정말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점검하고 그리고 10% 좀 올라서 사도 수익 낼 수 있어요. 근데 남들보다 막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지 막 물론 싸게 사야 되죠. 그런데 그 단기간에 어떤 심리에 치우쳐서 하는 매매들은 조금 경계하시는 게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97년도 7월 10일 날 제가 영국에 유학을 이제 떠났습니다만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잘 됐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주식을 다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갈까? 아니면 아유 그래도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국제전환 뒀다 뭐해. 그래서 그냥 영국에서도 어차피 뭐 파이낸스를 전공하니까 해볼까? 며칠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의 결정은 NO! 바로 투자를 스톱하자. 왜? 당시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는요. 어려운 환경에서 결심하고 영국에 가서 저의 휴먼 밸류를 높이는 그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투자라고 판단한 거죠. 그때 그 결심이 저에게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줍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7월 3일인가 4일 정도 된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을 들고 마포 공덕동 그 주요한 은행들을 다 돌았던 기억이 나요. 뭐 하려고? 대출금만 갑니다. 그때 온라인 뱅킹이라는 게 없을 때니까 대출금 이자를 내로도 은행 지점을 갔어야 됩니다. 대출 창구에 가서 대출 통장을 내밀면 그냥 제가 자격지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친절했던 기억이 나요. 그날도 여지없이 대출 통장을 냈더니 내 13만 원이요. 그래서 아니요. 원금까지 얼마죠? 그제서야 원금까지요? 그래서 마지막 대출금을 다 갚고 나왔을 때 우산을 버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 비를 다 막고 싶은. 네, 축복의 비가 다 씻겨 내려가는 이 오장육부에 쌓였던 모든 암세포들 다 여러분 부채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부채를 가졌을 때 투자의 자세와 저의 100% 자산으로 투자할 때의 마음가짐과 그 퍼포먼스는요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30몇 년 동안, 31년 동안의
저의 투자의 이력에 그때를 포함해서 딱 두 번 나띵을 만들었어요. 단 한 주도 남기지 않고 주식을 다 팔고 대출금을 다 갚고 정산을 다 해보니까 전세금을 포함해서 7천만 원의 돈이 생겼더라고요. 7천만 원이라는 돈이요.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래서 S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채권을 3천만 원치 사고요. 나머지 4천만 원은 용산구 동원동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24평을 하나 샀습니다. 네. 그런데 IMF가 오니까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연에 30%를 줬습니다. 그 채권을 사면 매년 30%의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해외 근무 끝나고 돌아오니까 당연히 채권은 정상화됐죠. 연 30% 이자 플러스 뭐가 붙어요? 캐피탈 게인도 붙죠. 채권 투자 수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캐리하는 그 이자 수익 30%는 계속 그냥 저한테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고 채권 금리가 다시 10%가 되고 8%가 되면 그 차익이 생기죠. 주식 차익처럼 채권 가격이 오른 그 자본 수익도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투자한 게 4천 몇백만 원이 되는 거죠. 1년만 지나도. 그리고 아파트는 분양가가 1억 2천이었는데 그 위기 국면을 넘어서니까 바로 2억 넘어가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 7천만 원이란 돈이 위기 국면을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활동성을 보이면서 저는 한 게 없죠. 계속 트레이딩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경제적인 환경이 개선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저의 총 자산의 규모를 천만 원대가 아니라 수억 원대로 올리죠. 그리고 그 수억 원대의 자산으로 다시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우량주를 사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주식 투자의 중단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투자에 관련돼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언제 사고 언제 파는가, 이른바 시기를 결정하는 일이 투자의 요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런데 시기의 선택의 문제는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전체 성과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적습니다. 전체 성과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늘리고 주식을 조금 조심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줄이면서 다시 재조정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와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주식을 다 없애버려야지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급하게 하지 마시라.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20년 3월에 주시장이 폭락했죠. 그죠? 정말로 3월 21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금지 옥엽처럼 막 몇 년 갖고 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요 72% 마이너스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제가요 파란색 매도 버튼에 손이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눌렀어요? 누르다가 현타가 온 거예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정신 차리셨어요? 정신 차리셨어. 너 방송을 그렇게 하면서 이거 너무한 거지. 그래서 멈췄어요. 그런데 그때 제 주식의 전체 자산의 주식의 비중을 계산을 해봤죠. 전체 자산의 60% 정도는 주식 등 주식 관련 상품,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채권 등 예금 등 채권형 상품, 나머지는 부동산.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예금이 망가졌나요? 부동산이 망가졌나요? 주식만 망가졌거든요, 그때는. 그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1년 전에 비해서 제 자산의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식이 40. 나머지가 비중이 올라갔겠죠? 예금 30에 부동산 30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 있자. 내가 주식이 안 좋다고 주식을 줄인 것도 아닌데 시장이 알아서 나의 자산을 이렇게 조절해 줬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요.
어떤 개별 종목 혹은 그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시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총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일이다. 너무 단절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까지 성공하고 딱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업다운 하는 거거든요. 조금 부진할 때도 있고 조금 잘 될 때도 있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순환한다.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악화되고 개선되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 이게 그분들 여러분들의 본진입니다. 이 본진을 훼손하는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97년도 7월에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행했던 거는 나의 당시의 중요한 본진. 그것은 전혀 경험이 없는 생소한 나라에 가서 나의 휴먼 밸류를 높이려는 그 시도가 나의 본진이자 훨씬 더 중요한 투자라는 자각이 있었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 럭키하게 저의 자산을 지키고 그 시드 머니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진을 지키시는 투자를 하셔야 오래가고 성공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저는 대표님의 투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인간 김동완은 정말 투자에 대한 자기 정의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실까 참 궁금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행위죠, 투자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투자라고 한문으로 쓰실 때 그 투자가 던질 투자입니다. 그죠? 그 적금이라고 할 때 그 적자는 쌓을 적자죠. 여러분 어떤 게 더 편한 길인가요? 쌓는 게 훨씬 편하죠. 던져서 타켓을 맞추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손을 떠나고 그 공기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타켓에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구의 9명의 포지셔너 중에 가장 연봉을 많이 주는 게 투수죠. 제일 어려운 일을 하니까, 제일 승패를 좌우하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의 축적도 투자가 제일 어렵고 전체 어떤 자산의 축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어려우니까.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그 리턴, 그 수익금도 오죠. 투자의 수익금만 받은 게 아니라 계속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고찰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제가 성숙되고 제가 성장했다라는 거죠. 제가 투자하지 않고 여가를 계속 즐겼다면 저는 그 시간에 행복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한계 상황까지도 가고 엄청난 정말 불면의 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그 지방에 있는 연준 총재의 이름과 그 사람의 말을 다 해석해내고 그 이름과 그런 말이 어떤 뜻인지 안다고 해서 투자 수익이 올라가나요? 네. 단기적으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런 지식들이 켜켜이 쌓이면 그건 여러분들의 지혜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투자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만 해도 이렇게 한 개인도 이렇게 흥정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기업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렇죠? 재밌는 한번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명 경제 주간지 회사에서 정기 구독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정기 구독자를 모집하는데 온라인판만 구독을 하면 $59 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이제 인쇄물로 보시면 $125. 그런데 온라인판과 오프라인 인쇄물을 같이 구독하시면 $125. 설마니 여기서
B를 선택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네. 아마도 A 선택하시거나 C 선택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갔을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연구를 MIT라는 세계 최고 명문의 대학생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B를 선택한, 가운데 옵션을 선택한 사람들은 없죠. 16%가 A, 84%가 C, 세 번째. 네. 근데 아무도 선택 안 할 이 B라는 선택지를 근데 왜 만들어 놓은 걸까요? 네. 그래서 선택지를 없애봅니다. 어휴, 재밌네. 네.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과연 세 가지 놓고 봤을 때처럼 16, 84로 나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보면 A 선택을 한 사람들이 68%, 그리고 C는 32%. 우와.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C가 좋지만 A로 가려는 사람들을 C로 가기 위해서 미끼가 중간에 마중물 같은 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A와 C만 있으면 대부분 저렴한 걸 선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의미 없어 보이고 심지어 열등하기까지만 한 이런 B를 집어넣으면서.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 미끼에 당했던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 질문 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 중에 2만 원이나 3만 원 이상 사면 무료 배송이라고 하는데 꼭 5만 원 이상 사면은 5천 원 쿠폰, 7천 원 쿠폰 이런 걸 줘요. 그럼 꾸역꾸역 사서 꼭 5만 원을 채우거든요. 그런 것도 미끼인가요? 당연히 미끼죠. 대부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살 거를 미리 정해놓고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쇼핑에 할 리스트를 적어놓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들어간 분과 이걸 적지 않고 손에 적어놓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은 확연히 밀리는 것에 차이가 나요. 네, 차이가 나요. 더 중요한 건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어요. 좀 두꺼운 종이에 적어야 돼. 네. 그럼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종이잖아. 네, 네, 네.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네. 오, 실제로 어떤 분의 인사서류를 딱 그 검토를 하는데 인사서류를 막 적으면 비닐폴더 팔락거리는 거, 네, 이런 데다 올려놓고 본 사람과 무거운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본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분들이 아, 참 신중한 사람이구나. 무게감이 있는데 느끼는 건 지 손이 무게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결심을 하면 적어서 지갑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네, 내가 살 거를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가벼운 종이에 네, 적는 게 아니라 진짜 빳빳한 종이에 딱 해가지고 심지어 가슴에 품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신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물질처럼 정해버리시는 거죠. 게다가 또 무료 체험도 얼마나 많이 또 많이. 그쵸? 예. 누구나 30일 사용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 포기하세요. 네, 이런 거. 예. 막. 구독권 뭐 무료 체험 행사 정말 많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소유욕과 보유욕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머그컵 하나씩 5,000원짜리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5,000원짜리 초콜릿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유 초콜릿이 더 나아 보이는데 근데 초콜릿 받은 분들은 아씨 머그컵이 나아 보이는데 예, 처음엔 이래요. 거의 90% 바꿔달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1시간 이내로 강의가 끝나니까 그거 끝나면 바꿔드릴게요. 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머그컵 초콜릿 이렇게 드릴 때는 거의 90%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바꾸고 싶은 분은 바꾸시라고 하면 대략 20% 이하로 줄어듭니다. 네. 왠지 아세요? 내가 1시간 동안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네.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나한테 있으면 이제 그게 또 떠나는 게 더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여기에 이제 만지기 시작하면 이제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연이 닿았거든. 네, 연이 닿았거든. 그래서 실제로요 굉장히 많은 그 능숙한 판매원들은 어떻게든 입어보게 하고 어떻게든 만지게 해요. 만지면 네. 만지면 터치가 그만큼 사람한테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함정들을 다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죠. 미리 적어야 되는데 살 것만 적어놓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가격도 적어놔야 돼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났어요. 한 10m 전방에
그렇으면 가면서 뭐 해야 되느냐? 야, 저거 참 좋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건 내가 8만 7천 원이면 산다. 9만 원이면 안 산다.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10만 원. 왜? 20만 원이었는데 50% 디스카운트해서. 그러면 감사하거든. 굉장히 막 백화점이 나한테 막 되게 자비를 베푸는 것 같고. 네. 그쵸? 그리고 손도 집어넣어야 돼요. 왜요? 만지잖아요. 실제로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정도도 더 만진 사람들이 놀라가고요. 내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그 말하는 그 금액도 더 올라가요.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안 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손을 넣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넣으면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나 이거 안 살 거야. 혹은 나 이거 그렇게까지 비싼 돈 주고 가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양판점에 계신 판매직 사원 한 분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기 위해서 물을 드리고 예, 그리고 티슈를 드리고 어떻게든 그분이 손을 꺼낼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예. 자, 이젠 돈을 좀 절약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좀 소중하게 다룰 필요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게임 중에 하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A를 선택하시면 그냥 1억 원 받으시는 거고요. 게임 B를 선택하시면 80%의 확률로 1억 원, 그 다음에 15%의 확률로 5억 원, 꽝이 5%예요. 자, 그냥 한번 해볼까요? 나 A 하겠다, 나는. 네, 네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난 B 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거의 반반씩 나오죠, 이렇게? 네. 자, 그런데요. B 하겠다고 하신 분은 그냥 손 그대로 좀 들고 잠시만 계셔주세요, 좀. 네. 요 분들 중에 사실은 이게 게임이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연봉을 어떻게 받느냐 그 방식이 A와 B예요. 그럼 여전히 B 하시겠습니까? 난 그러면 A로 가겠다 라고 하시면 손 내려주세요. 네. 네. 많이들 내리시잖아요. 왜 내리셨을 것 같으세요? 네. 왜? 네. 그냥 주는 돈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치. 그냥 주는... 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도박장에서 왜 칩 쓰는지 아세요? 내 돈이 아니라 도박장 돈으로 도박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거기서 자기도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도박하라 그러면은 100불도 베팅을 못합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런데 110불짜리 칩이 10개 아니라 100개라도 이거 되잖아, 쫙. 그렇죠? 왜? 이게 내 돈으로 하는 것 같지 않거든. 예. 그러니까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닌 거는 얼마든지 모험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변수나 위험을 조금도 가지기 싫잖아요. 소중하지. 지금 5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냥 돈 아껴 써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땀 흘려 벌었는가를 알려주시는 게 더 좋아요. 땀 흘려서 번 돈이라면 이렇게 가겠죠. 모험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용돈을 줄 때 조금 더 그 전에 좀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수고스러운 심부름을 시키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돈을 아껴 쓰거든요. 네. 내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혜롭게 만드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써야죠. 이제 불리고. 네. 불리고. 네. 그 송재림 씨가 그 미국 주식도 하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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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그 주식 얘기만 하면 이렇게 굉장히 그 타격감이 있으신 것처럼. 죄스러운 마음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한동안 좀 안 좋아서 네. 네, 장마는 좀 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네, 네, 해서. 네. 근데 되돌아보니까 이미 반쯤 젖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녹화를 나오지 말았어야 돼. 사실은 주식에 대해서 저렇게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을 쓰신다는 건 예,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고통이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수익 내기 어려울까? 네. 사실은 여기에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뉴욕의 택시기사 연구입니다. 네. 뉴욕의 택시기사들의
운행 패턴을 분석하니까 되게 재밌는 패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연구가 왜 시작됐냐면 뉴욕에서 택시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뉴욕에서 택시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이 뉴욕의 택시기사들께서 손님이 많은 날 이때는 영업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없는 날에는 늦게까지 일을 해요. 왜일까요? 자기 목표액이 손님이 많은 날은 일찍 달성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을 빨리 맞추고 집에 들어가서 놀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랑 밥 먹고. 근데 손님이 적은 날은 자기 목표액이 안 채워졌죠.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점점 더 많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은 날, 이런 날에는 오늘 좀 많이 일하자. 손님이 좀 없는 날은 아유 오늘은 많이 해도 잘 안 될 테니까 그냥 포기하고 일찍 들어가서 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반대로 한 거예요. 슬슬 이제 주식 투자와의 연관성이 지금 슬슬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A 주식은 20% 지금 수익이 났고 상승해서 B 주식은 20% 하락했어요. 자, 어느 걸 파시겠습니까? 네, 라고 하면 대부분 실제로 보면 A를 팔아요. 왜? 20%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건 놔둬야 돼요. 네. 근데 손실이 고통스러우니까 20% 손실이 난 주식을 오히려 못 파는 거죠. 네. 대부분 패턴을 보면 현재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장기적으로 더 보유할 만한 것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꾸 하락하는 거는 이제 보유할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안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그만큼 싫어한다. 뭐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죠. 파는 순간 뭡니까? 내가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 확정. 네, 확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다른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있죠. 제대로 하는 데는 투자가 뭐냐. 네. 투기와 투자의 차이 어떻게 저희가 설명하느냐 그부터 말씀드릴게요. 투기와 투자는요 도박과 게임과 비슷해요. 도박할 때는요 게임할 때랑 뇌가 다르거든요. 도박할 때의 뇌를 보면 뇌를 거의 안 써요. 머리를 거의 안 써요. 다만 갑자기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보상중추, 즉 쾌감중추만 꽉 떠요. 언제겠습니까? 오광 떴을 때. 네. 그러니까 도박의 룰은 간단하잖아요. 네. 도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나절이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안 돼서 대부분의 룰은 간단하니까 일단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도박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면 2, 3일만 지나도 머리를 안 씁니다. 근데 게임을 할 때는 굉장히 뇌가 많이 활동해요. 왠지 아세요? 게임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하는 만큼 변화가 생기고 점수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엄청 써요. 네. 게임을 할 때 보면 오히려 쾌감중추는 별로 안 떠요. 활성화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게임은 노동이에요. 상당한 노동이에요. 그래서 게임 자녀 있으신 분들은요 아이가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이런 뭐예요? 삽질 그만하고 곡괭이질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삽질을 계속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곡괭이질 다 하기 전에 쉬어야죠. 네. 한 번은 그런 부모님이 돼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이게 바로 투기와 투자의 차이예요. 투기는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오로지 수익률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게임은 왜 재밌는 줄 아세요? 과정을 즐기기 때문이죠. 네. 내가 어떤 회사에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에 관심도 있고 신문 보면서 이런 신기술이 개발됐어? 오, 저기 CEO는 왜 이런 데 가고 있지? 왜 해외 출장을 이런 데 가지? 이러면 뭡니까? 그건 투자죠.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져도 나는 뭐가 남아요. 게임을 했을 때 아주 스케일이 큰 게임이나 아니면 복잡한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에서 저도 뭐가 남아요? 기량이 남죠. 기량이라는 게 남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남아요. 우리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되죠. 바로 그렇게 무언가를 샀고 그 다음에 내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게 내가 바로 투자를 해나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알아간다는 거. 그게 바로 투기와 투자의 차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나의 루틴까지 만들면 진짜 좋은 거예요. 저의 루틴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요,
저를 불러서 강의를 들어주신 그 기업의 주식을 그날 강연료에 한 10% 정도 떼어서 그 회사 주식을 삽니다. 예. 왜냐면 심리학자 불러서 강의 들을 회사는 안 망한다예요. 예. 최소한 공부하는 회사잖아요. 교육하는 회사는 안 망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지난 15년 동안 해서 조금씩 조금씩 산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매번 내가 조금씩 산다. 소액씩 정기적으로 투자한다. 말은 쉽지만 절대로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것에 뭐가 있느냐. If, then, when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f, 만약, then. 그렇다면 when, 언제. 루틴이라는 게 습관이잖아요. if와 when과 then이 다 있어야만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탈모 방지약을 두 알씩 먹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쉽 보면. 네. 근데 매번 잘 까먹고 잘 안 먹게 돼요. 그러면 if, when, then을 다 넣어야 돼요. 7시에 기상해서 이 닦고 난 다음에 물 마시면 이거 먹는다. 그러니까 언제 뭐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한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만 하면 그게 뇌가 확실하게 루틴으로 저장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일에 한번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를 갔다 와서 뉴스를 검색하고 뉴스를 검색하고 난 다음에 10만 원씩 주식을 산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죠. 정말 떨어졌을 때 산다. 근데 늘 경험하시죠. 떨어졌을 땐 돈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패닉 계좌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패닉 계좌를. 그러니까 공황장 때 아니면 완전히 엉망인 장세일 때 쓰는 용도로 이거는 그 돈을 집어넣어 놓고 현금을 놓고 현금 계좌에 그냥 패닉장 계좌라고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돈은 그렇게 투자가 안 되거든요. 제가 2020년 3월 왜 우리 코로나 때 막 난리 났었죠. 한번 쫙. 2000 밑으로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제 책에 인세, 제 책에 인세가 들어온 거예요. 인세가. 예. 그러니까 우연한 돈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이 그 해에 가장 주가가 떨어졌던 코로나 초창기에. 그거 딱 보고, 오! 그러니까 뭡니까? 평상시에 제가 사고 싶었던 주식이 있었죠. 그게 다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토막씩 나 있어요.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외국 연구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패닉장이 됐을 때 투자하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돼. 대공황용 계좌. 네. 재밌는 건 이게 대공황이 아니면 돈을 못 뺀대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 사람이 우리 딸 결혼자금 500만 원 A은행, B은행,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500만 원 붙여놓으면 되게 웃긴 건 둘 다 500만 원이죠. 근데 왠지 딸을 위해서는 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아들 대학 등록금은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요 은행 앞인데도 딸 위해서는 저 은행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계좌에 이름을 붙이면 거의 못합니다.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뭡니까? 패닉용 계좌 혹은 대공황용 계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평상시에 정말 그런 난리가 났을 때 외에는 돈을 안 쓰게 되어 있어요.